Freebird.퀴즈입니다. 다들 영화 좋아하세요? 여러분들도 영화 참 많이 보실 텐데 저도 참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요. 자, 음악 관련된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과 관련된 영화는 OST CD도 많이 구입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보기를 드려요. 보기 중에서 음악에 관련되지 않은 영화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찾아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스쿨 오브 록, 2번 모차르트와 돌고래, 3번 댄싱 유 두, 4번 벨벳 골드마인입니다. 자,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경품 드려요. 채연 씨는 피아노 뭐 쓰시나요? 피아노가 없어요 그러시나요? 야마하 것도 써봤고요. 야마하 네. 네, 그리고 뭐 스타일웨이도 네. 써보고 그렇죠. 써본 건 많아요. 국내에서 3위 유통. 그렇죠. 네. 이쪽에도 3위에. 네. 저 3위도 좋아요. 네. 그중에 오늘 야마하면 야마 진짜 뭐 많이 만들지 않나요? 네. 악기랑 악기는 다 만드는 것 같아요. 악기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동차 엔진도 만들고요. 골프채. 안 만드는 게 없네요. 기구도 안 만드는 것도 없어요. 네. 하지만 야마하의 근원은 피아노입니다. 악기예요. 네. 야마하 오토바이가 먼저는 그런데 오토바이가 먼저면 여기에 엔진을 그려놨겠죠. 네. 아까 찬 씨가 물어봤어요. 네. 이게 뭔 표시예요? 근데 예전에 한번 저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리굽쇠. 소리굽쇠. 띵 치면 A음 나는. 그렇죠. 소리굽쇠를 세 네. 개를 겹쳐놓은 겁니다. 네. 야마하의 기본은 악기랍니다. 네. 자, 그러면 야마하의 예. 심장 같은 악기 그 중에서도 야마하의 심장 같은 악기는 또 뭐랍니까? 퍼시픽카? 네. 야마하의 심장. 야마하의 여러 개 이런 제품이 있지만 심장은 악기다. 이름이 그 되게 네. 이뻐요. 제가 봤을 때. 퍼시픽카. 네. 중 하나로 이게 VQM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이는 게 VFM입니다. FM, FM은 네. QM은 차이가 뭐죠? 뭐죠? 네. 모르면 나한테 물어. 네. V 그 VQM은요. 빈티지 선버스트 킬티드 메이플의 약자일 거예요. 네. 그다음에 B FM. VFM은 플레임 메이플. 예, 맞죠. 네. 그러니까 블랙 저 선버스트, 블랙버스트 네. 그다음에 이제 플레임 메이플의 약자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바디 올라간 탑이 모양이 달라요. 요런 걸 이제 퀼티드 메이플 탑이라고 그러고요. 네. 이렇게 일자로 뻗은 거를 플레임 메이플 혹은 피겨 메이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탑의 모양이 달라서 그렇게 마지막에 네. 같은 애플을 쓰니까 원래는 피겨 메이플이 맞을 거예요. 피겨 네. 메이플. 피겨 메이플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네. 색상하고 탑 모양 차이고요. 같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말씀드렸다시피 야마하 퍼시피카 둘 하나 둘 212V 제품입니다. 네. 우리 인사드렸나요? 아, 그럼 우리 인사드리고 네, 싸가지 있게 좀 인사를 인사 깍듯하게 드릴까요? 어떻게 네. 절 한번 드릴까요? 배꼽에서 네. 인사하고 가죠. 네.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스 기어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네, 야마하의 퍼시피카 중에 하나 네. VQM이랑 네. VFM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QM을 가지고 네, 네, 그렇죠. 제품을 시켜드리겠습니다. VQM? 어차피 뭐 같은 모델이고 네.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위에 올라가 있는 라미네이티드 필름이 다른 색상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퍼시피카는 라인업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줄었는데요. 111부터 네. 2시리즈, 4시리즈, 6시리즈, 8시리즈까지 있습니다. 하여튼 요 제품은요. 212. 예, 212입니다. 네. 그래서 112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네. 112V 제품의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색깔 업그레이드예요. 뭐 다른 쪽보다는 일단 색깔 업그레이드인데 굉장히 예쁜 그런 색깔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기존 112 모델은요. 네. 뛰어난 범용성과 그리고 디자인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요 바디는요. 네. 야마하는 112부터 다 똑같습니다. 엘더 바디입니다. 엘더 바디. 네, 보면 딱 네. 엘더 바디라고 써 있을 거예요. 팬더에서 많이 쓰는 목재로 알려져 있는 네. 엘더 바디를 엘더 바디를 딱 있군요. 쓰고 있고요. 네. 픽업은 많이 하시는 대로 싱글 싱글 험버커 그래서 네. 범용성을 강조한 픽업이고요. 험버커 같은 경우에는 강한 소리 네. 이렇게
이렇게 싱글이 코일 탭되는 네. 그런 느낌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험버커 픽업이 요 코일 탭을 해서 쪼개지는 거죠. 네, 네 굉장히 범용성의 극대화를 누릴 수 있고요. 네. 요 넥은 뭘까요? 네, 넥은 메이플? 네, 맞습니다. 메이플, 이제 전시가 다 아시네요. 딱 보면 아네요. 네. 메이플의 로즈우드입니다. 로즈우드. 네, 지판은 네, 로즈우드. 로즈우드 지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스트렛의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더바디에 그다음에 메이플렉 네. 그리고 이제 뭐 위에 메이플 아니 메이플렉의 메이플 지판이냐 아니면 로즈우드 네. 지판이냐 선택 상황에 따라서 네. 그리고 딱 스트랩 바디를 딱 하고 있어서 네. 뭐 좀 변형된 그리고 퍼시피카 고유의 그 헤드를 가지고 있고 여기 네. 바디랑 같이 깔맞춤 일명 깔맞춤 네. 색깔이 네. 헤드 매칭이 네. 돼 매칭 있군요.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감이에요. 오일 처리로 돼 있고 오일 피니쉬가처럼 네. 아예 느낌 되게 좋고요. 뭐 바디도 굉장히 3피스 엘더 바디를 쓰고 있습니다. 네. 요 퍼시픽하는 뭐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범용성 좋고요. 아니 뭐 이것저것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굉장히 좋고 이게 프론트고요. 요게 프론트하고 미들에 4단 4단에서는 코일 탭을 뽑지 않아도 이 두 개가 네. 자동으로 오토 코일 탭이 돼서 소리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5단 험버커 소리도 네 이거는 보면은 게인도 뭐 범용성 얘기했는데 뭐 험버커 소리 험버커 픽업에 갖다 놓으면 두꺼우면서도 강력한 소리도 나고 네. 아까 싱글 픽업에서 좀 청량하면서도 산뜻한 소리 모두 진짜 범용성이 그렇습니다. 대단하군요. 그 세현 씨 보면은 픽업이 이렇게 하나 달린 게 있고요. 네. 두 개 달린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하나 달린 건 싱글 픽업이라고 하고 두 개 달린 건 햄버거 픽업. 햄버거 픽업. 자, 그러면 디테일한 소리 좀 저희 들어보고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네. 픽업에서 나오는 다양한 소리 들어봤고요. 사실 이게 또 색상이 어떻게 뭐가 있죠? 네, 이 기종에는 카라멜 네. 그리고 브라운. 카라멜 브라운. 그 다음에 네. 트랜스 블랙. 네, 트랜스 이렇게 있고요. 있고, 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플레임 메이플 여기에는 색상이 트랜스 블랙밖에 없어요. 아, 저게 트랜스 블랙입니다. 그렇죠. 네. 저거밖에 없어요? 더 만들면 안 되나? 더요? 왜 그래요? 이렇게 있습니다. 네, 플레임 메이플은 색상이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요 킬티드 메이플은 색상이 세 가지 색이 있다고 하니까 트랜스 버스트하고요. 그다음에 네. 카라멜 버스트,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색상의 트랜스 블랙 네, 색상이 기호에 따라서 색상을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수 PD는 네. 언제 저희한테 회식을 시켜주나요? 세 가지 선택 사항이 있죠. 네, 줄던지, 네, 맞던지, 맞고 사던지. 네, 맞고 사던지. 그런 세 가지에 또 나 같으면은 네. 3번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1번 죽는다 그냥. 네, 맞는 게 죽는 고통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야마 패시픽과 212V 모델 킬티드 메이플과 플레임 메이플 네. 네, 두 제품을 소개시켜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